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초에 시장 고민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쭉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네. 5월에 기관의 전체 매수가 14개월 만에 순매수로 네, 전환됐더라고요. 네, 최근 맞습니다. 들어서는 이제 개인이 좀 팔고 있는데 네. 기관이 매수하면서 특히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네. 지수가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 보면 코스피에서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13개월 연속 순매도였거든요. 5월 달에 순매수로 돌아서서 2조 원 가까이 샀고요. 뭐 이달 들어서도 5,400억 원 정도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보면 이 금융 투자, 이제 금융 투자는 증권사들이 이제 자기 매매하는 부분이고 이제 보험도 있고 투신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산운용사죠. 뭐 사모,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등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연기금을 주목할 만한데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이제 3,200선까지 갔다가 다시 이게 박스권에 갇힌 이후로 연기 금을 많이 지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 초에 3,200 찍고 나서 쭉 이제 뭐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뭐 이런 이 수급 추세별로 보면 연기금이 많이 팔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 얼마나 팔았는지 보니까 연기금이 올해 1월에는 무려 이제 8조 넘게 팔았고요. 2월부터 4월까지 보면 매달 뭐 4조 원대, 3조 원대, 그리고 4월 달에는 2조 9천억 원 이렇게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내답한 금액만 보니까 27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이 5월에는 순매도 규모를 한 36억 원 정도로 이제 대폭 줄였고 네. 6월 들어서는 이제 첫날부터 매수에 나서서 지금 8일까지 1000억 원 가량 순매수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고점을 높이지 못하게 했던 주체가 연기금이었는데 이제 연기금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연기금이 왜 지난 1년 넘게 팔았나를 먼저 보면 연기금 중에 이제 가장 비중이 큰 곳이 이제 국민연금이거든요.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연기금과 공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내답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우세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자산군별로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해외 채권, 국내 채권, 뭐 대체 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비중을 정해두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이 종목을 교체하지 않아도 바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지난해 말까지 17.3%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목표 비중을 연말에 딱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아래 위로 한 2% 포인트까지는 이제 넘거나 조금 부족해도 되는 이 여유분을 두는데 작년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오르면서 쭉 올라서 이제 올해 초에 코스피 지수 사상 처음으로 3,200선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이 비중 늘어난 거를 좀 주식을 좀 팔아서라도 맞춰야 되는 이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추세적으로 낮추고 있는 추세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6.8%로 정했는데 이게 작년 말에 17.3%보다 더 이제 낮아진 거니까 그 낮아진 만큼 또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특히 올 들어서 이제 연초에 대거 주식을 내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워낙 이제 연기금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못 오른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국민연금이 지난 4월에 목표 비중에서 이제 허용하는 범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하 2% 포인트 내에서 이제 허용할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3% 포인트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16.8%까지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원래는 거기서 이제 2% 포인트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18.8%까지는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19.8%까지로 이제 허용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올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한 18조 원 정도 팔아치웠으니까 이 비중 조정력 매물이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됐을 거고 거기에다 이제 목표 비중에서 허용하는 상단도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좀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사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국민연금의 내부 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또 내부적인 규정을 바꾸게 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네. 연기금 3,250포인트라는 사상 최고가 돌파 때 일단 이 선을 잘 지지하려면 수급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연기금이 이 버팀목이 돼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네. 국민연금의 공개 주식 자산이 170
29조 원이거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20.48%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미 이제 목표 비중 상단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스피 지수 최근에 종가 기준으로 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잖아요. 뭐 어제는 조금 이제 뭐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발 말보다는 현재 평가액이 더 늘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국내 주식 비중 자체는 계속 이제 줄여나가는 추세라서 내년 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을 16.3%로 올해보다 이제 0.5%포인트 줄이게 되어 있고 오는 2026년까지 14.5% 수준을 더 줄일 예정이에요. 그 대신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서 올해 말 25.1%에서 2026년 말 33.5%까지 확대하게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추세니까 뭐 지금 당장 뭐 국내 주식을 대거 매도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대거 매수하면서 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주체로 나서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증시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국내 주식 비중, 연기금의 전체 자산 내에서 가지고 있던 종목만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따라서 비중을 좀 줄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해외 주식은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기금 관련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부각받고 있는지 이슈 관련주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 상위에 올라온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입니다. 기아는 이번 달 들어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종목 1위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상위 3위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반도체 대란 직격탄을 맞으면서 위축됐던 완성차 업계 분위기가 지난달 말부터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수급 정점으로 우려됐던 지난달에도 기아는 견고한 판매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기아 판매 대수는 24만 6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판매 실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라는 분석들이 전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아는 올해 차량 엠블럼과 사명을 변경하면서 과거와 달리 차별화 포인트를 공격적으로 강조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올 상반기 공개한 신차 K8 EV6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현재 주문량이 폭발하면서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현대차와 달리 기아는 전기차와 목적 기반 차량 등 가시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비용통 통제와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의 상승 질주 어디까지 더 이어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효성TS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상위 12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기관의 매수 상위 8위에 이름을 등극했습니다. 최근 중국 스판덱스 재고 일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더아머나 나이키 등에서 이 매출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최대 전방인 의류향 스판덱스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컨택트 수요 회복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게다가 올해 8월 터키, 내년에는 중국 닝샤와 브라질의 공장을 증설하면서 내년 캐파는 약 20%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은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로 1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원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O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1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SO힐, 올 한해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2년 새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석유 수요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건데요. 석유 수요가 살아나면서 정제 마진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장소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휘발유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요. 하반기에서 연말로 갈수록 산업이 재개되면서 등유나 이 항공유의 순차적 회복까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한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휘발유 시장은 11%나 감소했는데 올해는 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계 자체 청신호가 켜진 데다가 SO1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당 배당금은 3,5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O1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이는 종목 확인하셨습니다. 네, 연기금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추려봤더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연기금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월 들어서 연기금이 사들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달 들어서 어제까지 이제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 기아차와 현대차 각각 1,000억 원 이상씩 담아서 이제 1위, 2위를 기록했는데요. 거기 이제 삼성전기, 현대모비스도 한 400억 원 어치씩 샀고요. 또 뭐 만도, KT&G, 뭐 두산 퓨얼셀, 그리고 효성 TNC, 하이브,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이 이제 연기금 상위 매수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지금 뭐 백신 접종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뭐 경기가 재개되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사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 네. 그동안 이제 이런 리오프닝에 따른 이제 뭐 판매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앞서 캐스터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동안에 사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제대로 생산량이 못 돌리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타격을 좀 받았는데 이런 부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제 조만간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만도나 현대모비스도 이제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니까 뭐 현대기아차 오르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뭐 같이 산 것 같고요. 또 수소 에너지 기업인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뭐 효성 TNC는 사실 리사이클 섬유 만드는 업체라서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도 이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증시의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이고 또 ESG 투자 이런 건데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담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효성 TNC는 스판텍스 가격 급등 호재도 이제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팔았나 봤더니 LG화학 9,400억 원어치 팔아서 이제 순매도 1위에 올랐고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롯데케미칼, 뭐 현대제철 이런 순서로 이제 매도 상위 종목이 올라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 그리고 뭐 철강주, 화학주 이런 이제 업종인데 이런 것들은 좀 차익 실현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사실 좀 대거 팔았습니다. 8조 원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달 들어서는 또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금 사는 분위기죠? 외국인 매수 종목 알아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 지난달 코스피에서 무려 8조 5천억 원가량 순매도를 했거든요. 뭐 이건 이제 매매 기준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내는 자료 그러니까 T+2일 지나서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에 10조 1670억 원 순매도를 했어요. 이게 올 들어 이제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16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팔아치운 건데요. 외국인이 월별로 10조 이상 순매도한 게 지난해 이제 뭐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지수가 급락했던 작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뭐 미국과 영국이 뭐 2조 9천억 원, 뭐 2조 네. 7천억 원씩 순매도를 했는데 이 보통 미국 자금은 펀드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별로 자산 배분을 좀 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달 들어서 보니까 뭐 삼성전자 4,400억 원가량 순매수해서 1위 올려놨고요. SK하이닉스 1,800억 원 정도 사서 2위 올려놨고 뭐 기아, 카카오,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좀 샀는데요. 반도체주, 뭐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 보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HMM 한 1,800억 원 정도 팔아서 1위 올려놨고 포스코, 뭐 현대모비스, 뭐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또 4위 매도 4위 올라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뭐 이달 들어서 좀 파는 종목인데 특히 뭐 HMM은 흠슬라라는 별명 뭐 붙었고 두산중공업은 네. 두슬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이 굉장히 핫했고 많이 이제 급등했다라는 건데 이런 종목도 이제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제 주요 투자 주제지를 사고 파는 종목들 뭔지 분석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참고하는 게 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신한금융투자가 어저께 짜 리포트로 이제 과거에 쭉 보면 이제 기업 가치 대비로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가 컸던 종목들 이제 추려서 리포트로 좀 낸 거를 보니까 뭐 이익 모멘텀 양호하고 월초에 순매수가 유입됐던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왔다라는 이제 공통점을 좀 발견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키포인트는 이익 개선인 건데 이런 종목들을 좀 추려놓은 걸 보니까 뭐 SK 네트워크스, 뭐 코스맥스, 그리고 뭐 금호석유,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SK 바이오팜, 뭐 LG 화학 이런 종목들은 조금 꼽아놨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런 종목들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연기금과 외국인의 동향을 보면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익 개선이 전망된 종목 가운데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발굴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또 마지막에 신한금융투자의 분석 종목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